안녕하세요. 소확행 다육입니다. 예. 제가 며칠 저희 아이들 하엽 정리하고 분갈이 하느라고 애다육 아이들 영상에 못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구경도 하시고 또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또 하나씩 드려서 갖고 예 집에서 택배로 받아보시면 편하게 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쪽부터 하겠습니다. 예 요 아이요 유리정금입니다. 요 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유리정금 8,000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아이요. 프란체스카 금이라는 아이입니다. 프란체스카 금. 예. 요 아이는 얼굴을 분지하고 있네요. 예. 요것도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요 폴리라는 아이인데요 예 코끝으로 살짝 빨갛게 물이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요 아이가 자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전부 예 외둡니다. 예 그러면 요 아이들도 자구가 나온다는 말이죠. 예 폴리 가격 좋네요.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유 물이 곱게 들고 있습니다. 그죠?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요 아이 원종 누브라예요. 예 저도 누브라 몇 개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또 무난하게 잘 크더라고요. 원종 누브라 예 10,000원인데 오늘 8,000원 특가입니다. 예 얼굴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요 멜도자라는 아이입니다. 뭐 날만 세면 교배종들이 끊임없이 나오니까요. 근데 저는 처음에 요 아이가 아르젠가 했더니 멜도자라는 아이 새로운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요. 요거는 예 6,000원입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아메스트로 보고 홀딱 반했다 아닙니까? 어쩜 이렇게 통통하고 환엽직인거죠. 요거 28,000원입니다 오늘 사장님 예 조금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 내놓으셨네요. 아마 추석 밑이라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하는 거 그래서 할인을 좀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혼자 예, 요 아이는요 한엽 말이야 정말 요거는요 요 사장님이 키우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짱짱하고 다르죠. 예, 한엽 말이야 대 25,000원입니다 아 멋지네요. 예, 요 지금 화분이 작거든요. 요 받으셔갖고 큰 화분에 심어주면 포스가 멋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예쁜 아이 있죠. 어쩌면 이렇게 색감이 예쁜지요. 요게 비욘세 금입니다. 그죠? 예. 수영은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아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요 아이는 얼굴이 조금 크고요. 요 아이는 조금 묵었는데 색감이 더 곱습니다. 예. 요거는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비욘세 금 목대 보이시죠? 예. 요거 3,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아이요. 스텔라라는 아이입니다. 스텔라는 정말 귀하고, 가격이 좀 있는 아이입니다. 그죠? 예. 스텔라, 요거 단품입니다. 사장님 단품 맞죠? 예. 요거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엔 여기요. 젤리 카시오라는 아이인데요.
신기합니다. 요 아이도 젤리카시오입니다. 근데 다르죠? 요게 교배에 따라서 A타입, B타입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요 아이는 조금 한엽으로 얼굴이 조금 크고요. 요 아이는 아주 빨갛게, 예, 가격은 똑같습니다. 젤리카시오. 그러니까 젤리카시오 만약에 주문하시면 파랑이 빨랑이를 준다고. 이렇게 조금 색감이 덜든 아이를 1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빨간게 물든 아이는 2번이라고 제가 임의대로 한번 해봅니다. 예, 이렇게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요, 쿠스요. 저도 쿠스를 저번에 하나 드려갖고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는 거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죠. 예, 크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짱짱해요. 예, 요거는 5,000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이키. 요 아이는 저렇게 거의 다 이두 같습니다. 그죠? 자구가 조금 큰 게 있고 조금 작은 게 있는데요. 사이키, 예, 가격 좋습니다.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다육이를 키우지만 요거는 저도 처음 보는 아이입니다. 참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자구를 저렇게 밑에서 내고 있는데요. 멜로포미스라는 아이인데요. 멜로포미스 금. 요게 귀한 아이인가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잘 못 봤던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멜로포미스 금 9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처음에 이게 로우철한가 얘가 뭔가 했더니 로우철화가 아니고요. 예, 엔젤링 천사 날개죠. 엔젤링 철화입니다. 엔젤링 20,000원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꽤 큽니다. 작지 않아요. 근데 색감이 아주 곱게 이렇게 잘 드네요.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은근히, 예, 인기 있습니다. 뭐 4두 이게 아니고요. 기본 6두입니다. 예, 제가 가격표 한번 빼내서 보여드릴게요. 홀본 베르크금 은근히 인기 있습니다. 제가 다른 다육이 사이트에서 보니까 홀본 베르크금 사두가 99,000원인가 이렇게 올라온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기본 6두입니다. 예, 가격이 좀 다른 데보다는 여기 이 다육이 가격이 좀 괜찮습니다. 90,000원입니다 요거 꾸준하게 인기가 있어서 계속 입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레티지아요. 이제 물만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짱짱하네요. 아우 예뻐. 예, 제가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작지 않아요, 그죠? 예. 그리고 목대도 한번 볼게요. 예, 야네 목대 보이시죠? 하엽 정리가 안 돼서. 근데 제가 한번 살살 후트를 부리고 한번 볼게요. 그쵸? 예, 목대 정리하면 하엽 정리하면 목대 나오는 거. 예, 요고요. 레티지아. 지금부터 이제 엄청 예쁘게 물들 거죠. 예, 요거 12,000원이네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얼굴숱도 많고 목대도 튼튼하고. 예, 오늘 레티지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또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랜덤입니다. 예, 똑같은 아이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이는 굽이 어쩜 이렇게 철화가 잘 엮였는지. 이 아이 뭔지 한번 볼게요.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마리나 철화입니다. 마리나 철화 30,000원입니다 요 상당히 큰데, 예, 30,000원입니다 예, 수영은 제각각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아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도 크지만 이게 환엽이죠. 근데 요게 새로 나온 신상품이랍니다. 판타스틱. 우리가 왜 뭐 기쁘거나 좋은 거 보면 판타스틱이라고 하죠. 이름을 참 재밌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요거는 예, 판타스틱 엄청 큽니다. 제 한 뼘 예, 넘어요. 예, 큰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판타스틱 8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님이 예, 라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괜찮죠? 예, 요거는 물이 조금 더 들었네요. 그러니까 같이 키워도 아이들마다 물이 조금 더 드는 아이, 얼굴수가 조금 더 많은 아이, 요거 랜덤으로 가는데요. 요것도 사장님이 오늘 만원짜리 특가로 8,000원 예 요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라울 특가 8,000원 예, 만원짜리 8,000원입니다 아주 통통하니 예,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예, 무지개 염자랍니다. 알록달록 알록달록 여러분들 집집이 염자 없는 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무지개 염자 목대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가격표 한번 제가 빼보겠습니다. 요거 나름 크고 괜찮은데 가격 괜찮습니다. 염자 무지개금 9,000원입니다. 그죠? 예. 예. 염자 무지개금 9,000원이고요. 제가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아이 아시죠? 예, 큰 아이 아닙니다. 목대는 있어도 그렇게 큰 아이는 아니에요. 거의 2두입니다. 파키포리아. 예, 12,000원입니다. 요런 아이 데려다가, 우리 화이트 그린이도 데려다가 키우면 잘 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두드리 계절이 오니까,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파키포리아 1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는 루이자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00원입니다 앙증맞고 귀엽네요. 예, 요거는 15,000원이고요 요것도 다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또 얼굴이 다르네요. 그죠? 카메라 앞에 갖다 대니까 제가 구별을 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원종 피쉬. 이런 피를 뽑아봐야죠. 원종 피쉬 포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가격은 똑같네요. 역시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요. 예. 루이자이는 얼굴이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짱짱하니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피시포르미 요거는 또 이렇게 생겼죠. 예, 가격은 똑같이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귀여워. 펠루시덤 예, 요 꽃대가 올라왔네요. 그죠? 작아도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그죠? 요거 가격 한번 볼게요. 8,000원입니다 예, 예, 요거 코코 보면 얘가 참 특이합니다. 그죠? 블루 드래곤입니다. 예, 예, 제가 아까 얼굴도 다르고 수영도 다릅니다. 블루 드래곤
예, 크지는 않아요. 예. 2만원입니다. 예, 조금 여기서 조금 더 크니까 뭐 4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블루 드래곤이. 예. 아우, 근데 너무 이쁩니다. 블루 드래곤도 가격이 지금 많이 착해진 것 같아요. 예. 블루 드래곤 2만원. 예, 오늘은 블루 드래곤까지 예, 여러분들한테 예, 소개시켜 보았습니다. 예. 너무 예쁘네요. 천천히. 예쁘죠? 예. 뭐, 다육이가 물들어서 안 예쁜 게 어딨고, 묵어서 안 예쁜 게 어딨냐면은, 요 농장에서 온 아이하고, 여기서 묵힌 아이하고는 얼굴이 조금 다르죠? 예, 요 아이 진짜 괜찮네요. 이 입장 하나가 4-5cm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 아이는 도저히 어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오,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큰 화분에. 우와. 저는 이 아이가 박스에 있을 때는 세 개인 줄 알았더니 얘가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에요. 요 이름 보이시죠? 아이가 크다고 이름표도 큰 거 구름새 철화랍니다. 참 신기합니다. 구름새 철화 6만원요 이거는 어디 가게 같은데 두셔도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그죠? 우와, 저 이런 아이 처음 봅니다. 예, 본체 배송 안 되는 거 여러분도 짐작하시죠? 예, 다 이 아이 무게만 해도 상당하네요. 예, 멋진 화분에 심어주면 제가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아, 그 차이, 그 차이. 제가 한번 살살 돌아볼게요. 예, 요렇습니다. 뒤쪽에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잘 엮여 있습니다. 예. 와, 멋지네요. 제가 가시 때문에 선인장은 안 좋아하는데 얘는 정말 멋집니다.